4호선 인덕원역과 고속철도 동탄역 사이로 운행할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노선도입니다. 총 연장이 38.9km로 안양과 군포, 의왕, 수원을 거쳐 화성, 오산까지 이어집니다. 4호선과 신분당선, 고속철도는 물론 향후 GTX와도 환승이 가능해 경기 서남부 지역의 교통여건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문제는 인덕원역 방면에 조성되는 주박시설의 위치입니다. 주박시설은 운행을 마친 열차가 정차를 하거나 회차를 하는 공간으로 과천시 가련동에 들어설 예정입니다. 오늘 이제 그 철도 계획에 있어서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? 안전 기준. 그 기준들을 다 확보하다 보니까 불필요하게 과천시 관내에 40m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. 이 소식을 접한 과천 시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인덕원 동탄 복선 전철이 과천시에선 운행하지도 않는데 주박시설만 들어오는 걸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. 특히 주박시설과 불과 40m 거리에 아파트 단지가 지어질 예정이라 시민들은 안전과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어떻게 거기에 40m밖에 되지 않는 거기에다가 환기구를 붙고 그 밑에다가 어떻게 우리할 수 있는 주박시설을 짓는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저건 틀으셔야 돼요. 과천시도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박시설의 위치를 안양 쪽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. 주박이라고 한다면은 역시 여차가 서행을 해가지고 쓱 들어와서 완만한 곡선을 타고 주박했다가 다시 나가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일직선으로 해가지고 가서 들어와야 되는 거냐. 그건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더라고요. 한편 인덕원 동탄 복선전철 건설은 올해 말 실시 설계를 거쳐 내년 2월부터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.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.